묻겠습니다. 점심시간에만 하고 청문회 중에는 문자를 주고받은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까는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낸 겁니다. 보냈습니까? 예. 온 건 없습니까? 온 건 없습니다. 그럼 문자를 주고받거나 도움을 받은 것도 없네요. 보냈고. 도움 받은 게 없잖아요, 지금. 네. 보냈고 점심시간에 제가 통화했습니다. 방금 정해 전에 서로 문자를 주고받고 도움을 주고받았다는 취지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답변 온 건 없습니까? 답변 온 것은 문자 답변은 없습니다. 청문회 중에 문자를 했거나 문자를 받았거나 한 적 있어요? 없어요? 문자를 제가 보냈고 청문회 중에 문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청문회 중에는 문자 보냈습니까? 청문회 중에는 제가 보냈습니다. 지금 문자를 지금 보냈죠? 네. 근데 점심시간에만 통화만 했다면서요? 또 방금 전에는. 그러니까 문자를 주고 나서 그 다음 점심시간에 통화를 한 겁니다.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아까 그 위원장님께서 회의 중에 문자를 주고받았냐 말씀에 대해서 정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하세요. 제가 12시 03분에 문자를 보냈고 12시 05분에 문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기억에 혼선이 있었는데 정정합니다. 그러니까 청문회 중에 네.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네. 제 말은 맞는 거죠? 네. 그리고 임성근 증인이 네. 문자를 보냈지 받지는 않았습니다. 말하는 것이 허위 증언이 되기 때문에 정정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하셨어요.